안녕하십니까. 더 붙다 34회차 성일 모임입니다. 자, 오늘은 태자의 출가 행로 또 고행 선정 수행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여진 인교 이도 법신 허니 우자 칠지견이 위악이 일어나 오호 미타 거룩한 진인의 가르침으로 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우친 자를 뜻하지요. 선악 유부 시비 분별이 없는 사람이 진인이죠. 그래서 진인의 가르침대로 바른 도로서 몸을 살리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질투를 하면서 악이라 하느니라 라고 있어요. 부처님 제세의 시에도 보면은요, 바라문들이 불이 2천만 정도가 됐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불과 1260명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큰 절이니 유명사찰은 다 바라문 사찰들이었는데, 바로 부처님이 바른 가르침을 편다라고 하다 보면 브라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이다라고 하고 삿대다라고 하고 사입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는 일 아니에요. 바른 법을 피면 종단만 내세우면서 뭐 삿대다 어쩌다라고 하는데, 성철 스님 가르침에 의하면 대승불교든 소승불교든 중도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중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다 삿대다라고 했어요. 무엇이 이득이다, 무엇이 손해다, 어떻게 하면 수원성취한다, 못하면 뭐 재앙의 소멸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중도의 도가 아니죠. 변견이죠. 편견이. 이런 건 삿된 가르침이고, 부처님 법은 중도의 바른 도를 가르쳐 주는 게 올바른 불법이다. 삿되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종단에 있는 게 아니죠. 단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단 종파가 없었죠. 너와 내가 없었어요. 있고 없음이 없었죠. 그런 가르침을 펴야지 무슨 종단이다, 무슨 종파다라고 내세운 자체는 불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참고로 하고, 부처님 제세시서부터 그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비난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분들 바른 이치 바르게 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태자의 출가 행로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트리베나 강변까지 밤새워서 말을 타고 달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몸에 찼던 영락을 벗어서 바로 마파차 파티한테 주어라 라고 했고, 또 머리에 있는 영락은 아버지에게 정반왕이 갖다 주라. 욕심은 근본이, 괴로움의 근본인지라 이 근본을 끊으려 하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또 목에 걸었던 보석을 벗고는 야소다라에게 전해주시오. 세상에는 이별의 슬픔이 있다고, 이 슬픔의 근본을 벗으려고 출가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러한 보물들과 영락들을 바로 찬타카와 칸타카에게 주고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를 했죠. 찬타카는 같이 출가할 뜻을 밝혔지만 태자는 이제는 그대 임무가 끝났으니까 성으로 돌아가서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성에서의 생활로 천명을 다하시오 하고 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태자는 트리베나 강변에서 결국 찬타카를 칸타카와 함께 보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출가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트리베나 강변에서 태자는 머리를 깎고서 마침 어떤 수렵인이 오게 되니까 그 수렵인에게 부탁을 하지요. 나와 옷을 바꿔 입읍시다. 뭐 태자가 입었던 옷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수렵인이 얼씨구나 좋다고 예하고 그래서 결국은 수렵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야노피아 마을의 암밤나무 숲에서 7일간을 보내게 되죠. 그건 왕사성 부근에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왕사성에서 밥을 비로 먹으면서 출가 선인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는 판다바산으로 가다가 빈비사라왕을 만나게 되죠. 그때 빈비사라왕이 물어요.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히말라야 산 쪽에 있는 시루마라면 아디차이고 또 족으로 말하면 샤카족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빈비사라왕이 아직 젊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어째서 출가를 하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범지기 가거기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출가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출가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나이 든 사람들로 다 알고 있었던 입장인데 태자는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묻는 거죠. 만일 본인의 뜻을 펼 수가 없어서 출가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나라의 절반은 드릴 터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태자가 대왕의 뜻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제가 구하는 것은 세간의 것이 아니고 세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용락을 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초월한 출세간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간 출세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간은 바로 오용락의 세계, 또 일반 속가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출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용락을 벗어난 공안 이치의 세계를 출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찰에 가면 제일 먼저 절이고 일주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주문. 일주문이 있는데 그 일주문에 보면 주련으로 써 있든지 위에 써 있든지 해서 입차문내 막존지혜다라고 하는 용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입차문내 막존지혜는 무슨 뜻이냐면 이문 안으로 들어오면 세간의 아르마리로 판단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경계로 해서 바로 밖의 세계를 속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안의 세계를 진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진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공으로 돌아간 그 세계를 뜻하고 속계다라고 하는 것은 오용락이 들끓는 세계, 오타각세 또는 사바세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의 결심이라면 반드시 소원을 이룰 것이니 만일 해탈을 얻게 되거든 빈비사라왕이 부탁을 하지 해탈을 얻게 되거든 이 도시에 오셔서 바로 왕사상에 오셔서 꼭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태자가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요. 처음으로 부다의 명호를 샤카문이다라고 하는 명호를 썼다라고 해요. 샤카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샤카족의 뭐예요? 출가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들 샤카문이 하면은 뭐 깨달은 사람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처음으로 빈비사라왕이 썼던 용어가 샤카문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샤카는 바로 뭐예요? 샤카족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인은 뭐예요? 출가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출가. 그러면 바로 빈비사라 왕도 뭐예요? 브라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리안족이었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바로 아리안족이었기 때문에 아리안족인 사람들이 비아리안족,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아닌 사람의 출가한 사람을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문이, 출가자를. 그래서 샤카족의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샤카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샤카족 출신의 사문이다라고 해서 고타마 사문 또는 구담 사문이다라고 했는데 사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요 여러분들
모래사자였어요. 그 다음에 문문자를 쓰는데 이 문문자는 뭐예요? 바로 출가세계, 진인의 세계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뭐 법문하는데 법문하면은 글문자를 쓰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문문자를 써요. 법의 문 안에 들어온다.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다. 뭐라고 하는 법문이 법의 문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의 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법의 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법은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이치란 말이에요. 삼수변에 갈 것자예요. 물이 흘러가는 이치, 자연의 이치, 온이 공한 이치. 바로 이런 문 안에 들어왔다. 이런 문 안에 들어오는 가르침을 준다라고 해서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모래사자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브라만들이 종파가 200여 종파가 됐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느 종단에 어느 문종으로 출가를 했다 하듯이 바로 어느 브라만의 어느 사찰의 이름으로 출가를 했다 똑같이 그랬었는데 모래사자를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소속이 없는 출가자들. 쉽게 예를 들면 범지기 가거기 지나가지고 정신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출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속이 없었죠. 단체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조계종으로 출가한다, 뭐 천태종으로 출가한다, 태고종으로 출가한다, 뭐 어느 종단으로 출가한다라고 하는 소속이 있지만 이 당시에도 소속은 있었지만 소속 없이 출가하는 사람을 모래와 같다라고 해서 소속 없는 출가자, 그래서 진리의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바로 마음을 쉰다라고 해서 식심, 마음을 쉬는 거죠. 번뇌와 걱정을 번뇌 탐진치에서 쉬는 자다. 쉬기 위해서 출가를 해야다라고 식심, 또한 공을 쌓는 자라라고 해서 공노, 또 나쁜 일을 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자다라고 해서 근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를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 그래서 대자는 자 출가를 해가지고 왕사성 부근에서 걸식을 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어떤 선인들의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나 혼자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행을 하고 있는 배움이 있는 선지식에게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담사문 시다르타 대자는 바로 빈비사라 왕과의 대화를 마치고 베살리성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베살리성 쪽으로 가면 좀 가요. 그 당시에 베살리성 쪽에서는 누가 유명했냐면 제자들을 한 300명을 거느리고 범천을 섬기고 해와달을 섬기고 물과 불을 받들면서 고행을 하는 마르가바 선인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물과 불을 섬겼다라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용왕을 섬기고 또 불을 섬겼다라고 하면은 아그니 신을 얘기를 하죠. 아그니, 아그니 신, 불신. 이 아그니 신이라는 용어에서 우리나라에 쓰게 된 것이 옛날에 아궁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아궁이 나무를 해가지고 정지라 그러죠. 부엌에서 아궁이에 떼는 데를 아궁이다 표현했는데 바로 이때 섬겼던 신이 아그니, 아그니. 아그니, 아그니 바로 불신이에요. 화신을 뜻해요. 바로 마르가바 선인이 이런 화신을 섬기고 용왕을 섬기고 또 해와 달을 섬기고 범천을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행수행을 했어요. 고행수행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요즘으로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 뭐 나 3000배 했다. 뭐 철야정진 했다. 뭐 108배를 몇 번 했다. 이게 다 고행수행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고행수행을 했던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남들이 하기 힘든 것을 할수록 다 훌륭한 수행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시대를 하나 들어보면은 불을 떼고 난 숯, 숯들에 막 불기가 있는 데를 맨발로 걸어가면 더 뜨거운 곳에 걸어가는 사람이 더 훌륭한 수행자다라고 했고 또한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느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더 훌륭한 수행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스윙을 하는데, 나무 위에도 올라가다가 보니까 되게 얕은 데서 점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다 나중에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스윙을 하죠.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스윙하는 사람을 더 훌륭하게 생각했던, 즉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108배를 한 사람하고 1000배를 한 사람하고 3000배를 한 사람하고 누구를 더 대단하게 보느냐면 3000배를 한 사람을 더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거기다 3000배를 해도 하루 이틀 한게 아니라 100일을 했다.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안거를 해도 하루에 4시간씩 했다. 8시간씩 했다. 그것도 뭐 내가 90일 한거 했다. 보름 한거 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더 많이 한 사람을 훌륭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바로 그 고행 수행주의자들이 선호했던 것이 남들 하기 힘든 것을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수행자들이. 이때에 바로 시타르타 태자가 물어요. 바르가바 스님한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행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천상에 나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상이다라고 하면 이들 뭐 하늘나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데 바로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이란 말이죠. 그럼 이곳에서 천상에 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보여요. 선업의 극락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에 나왔더니 태자가 그 말을 듣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보배를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고, 또 왕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선인은 천상을 위해서 고행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요즘 수행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잖아. 극락 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좋은 일 얻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가 그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이때에 시타르타 태자는 부처님은 물은 항상 가득하지 못하고 불은 오래 타지 못하고 해가 뜨면 지고 달은 차면 기울도다. 돈은 청하에 있을 것인데 불이 어찌 한 마음을 맑힐 수 있겠는가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고행 수행을 해서 천상에 난다라고 하지만 늘 천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항상 가득하지 못하고 불은 오래 타지 못하고 해는 뜨면 지고 달이 차면 기운다. 바로 뭐예요? 천상에 비록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악귀가 되기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바로 시타르타 태자가 거기에서 만약에 고행의 수행을 하는 것은 몸에 붙은 악이나 또 마구니를 없애고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자 고행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천상락에 나기 위함이다. 쉽게 예를 들면 몸에 붙은 악귀나 마구니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절하고 하는 게다 고행 수행에 해당이 돼요. 근데 부처님은 자 아무리 업장을 소멸하고 천상에 나고 악귀나 마구니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왜 고행주의자들이 자기 몸에 붙은 악귀나 마구니를 없애려고 했느냐?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자기 몸에 붙은 악귀나 마구니를 몸에 붙어 있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혹사를 시키면 몸에 붙어 있는 악귀나 마구니가 어떻게 돼요? 몸이 혹사당하는 고통 때문에 못 버티고 달아날 것이다.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돼요? 극락의 삶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돼요. 자,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뭐예요? 돈은 청하에 있을 것인데, 물이 어찌 한 마음을 맑힐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 몸은 물로 닦을 수 있지만, 나의 업장이나 내 마음 속에 있는 마구니,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는 전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찌 마음의 더러움을 업장을 물로 씻을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마구니나 악귀는 마음속에 있는 걱정근심 번뇌 탐진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고행 수행을 한다고 절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없어질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맑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천상에 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더니 바로 태자가 묻지요. 그러면 내가 한번 천상에 났다라고 하면
다시 태어나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도 계속 천상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또는 내가 어떠한 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마음이 산란하게 된다라고 해도 계속 지옥이나 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계속 있을 수 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발가바선이 뭐라고 해요?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그때마다 다시 고행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훗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카자르시스 사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 때 어떻게 돼요? 눈물을 펑펑 쏟고 나면 속이 개운해져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개운해져요. 그래서 잠시 뭐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잠시 고통을 잊고 스트레스를 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카자르시스 사상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어떤 번뇌나 이런 욕구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충족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천상의 삶을 살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한 이야기가 그러면 만약에 새로이 탄생해서 그러한 고행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실되거나 영원한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해. 자, 우리 요즘 사람들 속상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속상해 절에 가 108배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참아야지. 뭐 어차피 세상 사는 거다 그렇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108배를 해요. 그러면 좀 편안해져요. 응?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겠지 뭐. 그래서 편안해져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고 신랑이 난리를 쳐. 그러면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면서 잠시 평온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순간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도 한두 번 나무라면 대들게 돼요. 아, 그만 좀 하라고. 그러면서 또 싸워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고행주의 사상과 같은 거예요. 순간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영원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깨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절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염불한다, 독경한다, 기도한다, 또뭐 염불을 한다, 108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보면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이나 번뇌나 탐진신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영원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어떤 편안함을 누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절에 가야 돼. 속상할 때마다 어떻게 돼? 108배 해야 돼. 와긴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병이 나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왈, 아, 술을 이제 안 드셔야지요. 아, 맨날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요. 아,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아, 정술을 못 끊겠으면 술이 먹고 싶을 때마다 차라리 사과를 한 조각씩 드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소리와 그 많은 사과를 내가 다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소? 차라리 나는 술을 먹는 게 낫겠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와 같아. 그러면 속상할 때마다 절에 가서 108배, 3000배를 하면 그놈의 절은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속상하지 않은 날이 있겠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열반나게 이루는 길은 아니고 부처님이 추구하는 깨달음의 길은 아니다. 이건 진실된 열반의 길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고행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하니까 결국은 올바른 깨달음의 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하룻밤만 지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떠나게 되지. 떠나가지고 다시 나무로 해서 항아를 건너요. 건너가지고 이제는 선정 수행을 하는 아까 마르가바선은 고행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선정 수행을 하는 곳으로 찾아. 그러면 명상에 빠져가지고 선정 수행을 하는 그 최고의 지도자가 그 당시에 누구였냐? 알랄라카라마 우트라카라미부타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정 수행을 하는 곳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를 가보자 해가지고 가지요. 그러다 거기를 가는 도중에 카빌라국의 특사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특사들이 바로 트리베나강변에 세워진 찬타카가 궁중에 돌아가서 태자의 출가 사실을 구하니까 왕께서는 가장 말을 잘하고 또 설득력 있는 신하들을 선별을 해서 태자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보냈다라고 해요.
특사들은 부왕의 비위, 또 왕비의 애수, 군신들의 실망, 또 만민들의 비통에 대해서 눈물로써 호소를 하지요. 그렇지만 태자는 그대들은 돌아가서 부왕과 왕비, 그리고 군신과 국민에게 전하시오. 시다르타는 일국의 주인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설사 해와 달이 땅에 떨어지고 수미산이 내 머리에 굴러온다 해도 나는 이 서원을 버리지 않을 것이오. 태자는 이렇게 해서 특사들을 돌려보내고 남방의 황하를 건너서 왕사성 북쪽 미루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선행 외도 알랄라 카르마 우뚜라카라 미프타를 만나게 돼요. 자, 부처님은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바로 마르가바 선인도 고행 외도라고 표현했고, 선정 수행을 하는 가부좌 틀고 명상을 하는 알랄라 카라마 우트라카라 미프타도 외도를 표현했어요. 외도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닌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고행주의와 선정주의, 가부좌 틀고 명상에 들어있는 선정주의들을 전부 외도로 몰았어요. 부처님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전부 뭘 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만 하고 있잖아. 절하고, 빌고, 가부좌 틀고 앉았고. 부처님 이건 불교 아니라라고 했어요. 외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알랄라 카르마 우트라카라 미프타 선정 수행을 하는 이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알랄라 카르마가 지시하는 대로 손을 닦으면서 묻지요. 이것을 닦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공무변처인 공이 가시 없는 곳에 이릅니다. 다음엔 우트라카라 미프타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있지도 없지 않는 그런 비비상처에 나는 것이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요, 이 세계를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군데로 나누었단 말이죠. 그 당시 세 군데로 나누어서 결국은 선정 수행을 하는 목적은 무색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무색계가 총 4천인데 가장 높은 비상, 비비상처 천. 그러니까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비상, 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곳에 이르려고 바로 선정 수행을 한다. 그러면 비상,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닌 상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그런 곳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욕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세계냐? 탐욕의 세계예요. 탐욕. 탐욕을 누가 내요? 바로 육근이네요. 육근. 눈, 귀, 코, 입, 몸, 뜻이네요. 그러면 뭘 보고 내요? 색을 보고 내요. 색은 뭐라라고 하지요? 바로 물질의 세계. 물질은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이라 하는 육경의 세계를 바로 색계라고 해요. 그래서 욕계를 6천으로 나누고 색계를 18천으로 나누고 무색계를 4천으로 나눴는데 그러면 욕계에서는 육근이 탐욕을 내고 색계에서는 대상물을 보고 탐욕을 내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신세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정신세계,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인 무색계의 가장 높은 비상, 비상처천에 오르는 게 선정수행의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처님 나중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바로 욕계는 탐욕의 세계, 색계는 바로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성냄의 세계, 물질로 인해서 성냄이 형성이 되니까 바로 무색계를 어리석음의 세계라고 했어요. 어리석음. 왜 무색계를 어리석음의 세계로 표현했냐? 그러면 선정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표현한 어리석음의 세계 가장 꼭대기인 비상 비상처천에 오르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이걸 어리석음의 세계로 왜 했냐?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번뇌의 세계를 부처님은 무색계라라고 표현했어요. 상이 없는 것도 없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 그러면 선정수행자들이 이곳에 오르기 위해서 선정수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곳에 오른다고 치자. 그럼 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곳에 이른다고 치자. 부처님이 여기에서는 일주일 동안 그래도 말가바 선인이 했던 고행주의보다는 뭔가 좀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주일을 수행을 했어요. 알랄라카라마 우트라카라 미프타 밑에서는 일주일을 했는데
여기서도 무엇을 부처님이 태자님이 이야기를 하느냐? 고행주의 말가바선이 학설보다는 낫지만, 자 그러면 선정수행을 해서 비상비상자천에 오른다라고 치자. 그러면 한번 오르면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역시 이곳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부처님이 해봐요. 선정수행을 하다가 화장실이 매려워서 화장실 갔다 왔어. 잠을 자야 되니까 하룻밤 자고 또 다시 일어났어. 그러면 내가 화장실 가기 전까지의 선정수행으로 이루었던 것을 화장실 갔다 와서도 그럼 계속 그 뒤를 이어서 수행을 할수 있냐? 아니더라니. 갔다 오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다시 그 다음 날 선정수행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전 날 저녁에 이루었던 그 사상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할 때는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돼. 그럼 맨날 처음부터 해서 비상비상처천에 올랐다가 또그 다음 날 되면 다시 처음부터 했다가 그럼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단지 몸이 동하면 욕이 다시 일어나더라. 욕망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심상의 경지와 마음속의 경지와 구경해탈법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요. 물론 선정을 하는 동안은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잘하면 편안하죠. 가부좌 들으면 편안해. 선정을 하는 동안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카자르시스 사상이에요.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열반에 이르는 길은 아니란 이야기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했어요. 선정을 해. 잠시 편안함을 얻어요. 다시 얼굴을 보면 싸워. 그럼 다시 또 선정을 해. 그럼 죽을 때까지 절을 하고 선정을 해도 어떻게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그게 아니다. 선정을 하고 고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음법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법. 선정을 하든 고행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싸우지 않는 법을 터득하면 영원히 싸울 일이 생겨도 싸우지 않지 않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을 조절해서 열반을 얻는 사상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은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물론 훗날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당시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 또 육도, 지옥아귀, 축생, 인천수라 학설을 이끌어서 불교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윤회생사의 도에 포함을 시켰지만 진실로 바른 성자 행할 바는 못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로 이런 고행주의 사상 또 선정주의 사상 절하고 빌과는 고행이나 가부좌 들고 앉아서 있는 이런 선정주의 사상은 전부 뭐요? 외도다. 올바른 법이 아니다. 외도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불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외도법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참 많은 문제점들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 부처님이 어떻게 됐든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런 마라문들의 사상을 하루아침에 다 몰아버리는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포용은 했어요. 포용은 했지만 부처님은 바로 외도다. 그래서 육사 외도에 포섭을 시켜버렸어요. 자, 일단 오늘은 태자의 어떤 출가 후의 행로와 그 당시에 수행을 했던 고행주의 사상과 또 선정주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단견, 상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선최한신이요, 위위난이니라나 선한 행은 자기 몸을 편안하게 하건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렵다 하느니라. 바른 행은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편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 매일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일평생 보낸 사람한테 쉬라고 해서 집에 앉아놓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장사를 해야지 편해. 그와 같이 바른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법이 편한데,
바르지 않은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법을 하려고 하면 편해요. 즉 예를 하나 들어보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온유와 이치를 터득해라라고 하면 힘들어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맨날 절하고 염불하고 기도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해요. 바른 법을 하려고 하면 어렵다라고 해요. 바로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바른 삶의 법을 길을 들여야 돼. 바른 깨달음의 법을 길을 들여야 돼요. 그것이 자리를 잡혔을 때 우리는 바로 열반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각자 편안함 이루시고요. 더붓다 제34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